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차산 둘레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광나루역에서 올라오는 길이에요. 광나루. 등산 갔다 오는 분들이 많네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레스토랑하고 카페들이 있습니다. 아차산 올라가는 길이요. 주말에 좀 많고요. 평일엔 손님이 없어요. 푸릇푸릇해졌습니다. 뭐야, 또 새로 생겼네? 서울둘레길 아차산 코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소로로 올라가면 이제 아차산 나와요. 아차산역에서 가는 것보다 광나루역에서 가시면 더 경치도 좋고 이런 푸른 길들이 있습니다. 애기 똥풀이에요. 누가 애기 똥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예쁜 곳에. 그쵸? 평가절하 됐어요. 우리 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나한테 토끼띠는 얘기해. 토끼띠 뭐 얘기해? 저기는 입함나무예요. 쌀밤나무. 잘 편해 컸어. 노지에서 키우니까 커지죠? 나무들이. 잘 컸습니다. 여기는 아차산 자투리 텃밭이에요. 이렇게 2월달에 이렇게 분양을 합니다. 구청에서요. 싹이 많이 올라왔네. 되게 채소 기르시죠? 주말 농장처럼 운영합니다. 이름도 이렇게 붙여주고요. 좋아요.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서울 농부 포털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원두 막도 있고요. 수도도 나와요. 그리고 CCTV도 있고요. 누가 훔쳐가지 않나. 또 그렇게 해놓죠. 푸른 상추도 있고 적상추도 있고 상추를 많이 심는데 상추는 따버리면 그만이라서 그거보다는 뭐 배추 이런 거 많이 심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러 번 또 심어서 먹어요. 모종 사와가지고 쑥갓도 있고 청치마 상추, 적치마 상추. 비슷하네요. 키우는 게 가지도 있고. 오, 가지예요? 가지. 고추는 몇 주만 심으면 여름 내 먹어요. 고추인데. 고추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건 토마토, 방울토마토 같아요. 토마토 모종한 거 벌써 꼽고 싶었네.
그냥은 못 키워요. 모종 한 거야지. 오래 걸려서 모종 사서 이렇게 합니다. 다양하게 심어놨네. 아차산 자투리 텃밭입니다. 광진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란 게 아니고 심었네요. 심었어요. 이거는. 이거는 자란 거고, 이건 심었어. 심었어요. 이렇게 빨리 자랄 수가 없지. 사냐초예요. 먹는 거. 여기 음지 식물 텃밭. 여기 경치 좋습니다. 광나루역에서 올라가시면 돼요. 아차산. 그럼 여기 볼 수 있어요. 아차산역에서는 못 봐요. 반대쪽이라. 정원입니다. 공원 정원. 자라났어요 여기. 여기 유아숲이라고 조성해놨는데 뭐 아이들이 있어야죠. 와 크다. 굴참나무인데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조성해놨습니다. 예쁘게 숲이 우거져서 어두워요. 어린 비둘기네요. 어린 비둘기. 요거는 황매화예요. 조경수종이에요. 다 심은 겁니다. 예쁘게 길을 조성하려고 심은 거예요. 요거는 야생도 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조경용으로 심기도 합니다. 국수나무라고. 철쭉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아차산입니다. 잘 보셨죠? 그럼 또 다른 곳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